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확진자 대량 발생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6명인데요. 하루아침에 확진자 수가 대폭 뛰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확인된 환자 15명 중 11명이 31번 확진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려했던 슈퍼 전파자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발생하는 확진자들 대부분이 해외여행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사례라고 단정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감염 경로를 찾기 어려운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중국 유학생 격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중국 유학생 관리 방침을 밝혔으나 대학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학생들은 입국 후 2주간 등교 중지되는데 대학에선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외출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문제는 격리 대상 학생들이 협조에 응하지 않고 외부 시설을 이용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대학 안에서 관리할 방법을 마련할 수 있지만 학교 밖에 거주하며 통학하는 학생들까지 전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중국 유학생회는 격리 거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학생들과의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학 측에선 정부의 격리 방침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 이어지면서 개강을 앞둔 국내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반지하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공간적 배경이었던 반지하. 반지하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집수리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반지하에 사는 저소득층 1,500가구에 맞춤형 집수리 공사를 지원하는 건데요. 가구당 최대 320만 원을 들여 단열 시공과 에어컨, 보일러 등을 설치해주고 창문 가림막과 제습기, 화재 경보기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무엇보다 반지하 가구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 습기와 곰팡이, 이를 제거하는 게 이번 사업의 우선 목표입니다. 집수리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로, 즉 4인 가족 기준 약 월 280만 원 이하 가구이고요. 3월부터 신청을 받은 뒤에 자격 여부를 심사해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